띠입니다. 오늘은 바동이랑 그리고 애동이랑 같이 사는 하루 종일의 일과를 담아봤어요. 후지마비 친구들이랑 어떻게 사는지는 그동안 애동이 때문에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애동이랑 바동이는 또 삶의 패턴의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후지마비라는 게 보통은 길고양이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도 갑자기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떠한 지병 때문에 뒷다리까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집에서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잘못 내려오면서 허리를 다치거나 다리를 다쳐서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툭툭 쳐서 떨어뜨렸는데 그거에 밑에 있던 고양이가 맞아서 척추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뒷다리가 마비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저희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셈으로 이 영상들을 보고 계시면은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선생님 똥 싸신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세요. 선생님 지금 기저귀가 축축하다니까요. 아니 지금 세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바동이를 말릴 거고요. 바동이가 생식기가 어딘가에 쓸리면 자극돼서 쉬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갈아입힐 기저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고리가 달린 핸드타월을 다이소에서 두 개를 구입해서 이 문 안쪽에다 다 걸어놓고 있어요. 응가를 아까 물음변을 해가지고 웅덩이가 이렇게 누래졌어요. 잡고 있어요? 건조한 시기라선 이 정도만 말려둬요. 그래서 엉덩이 털을 미는 거랍니다. 빨리 말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름이 되면 더 바싹 말려줘야 될 것 같아요. 습할 수 있으니까. 바느질을 듯이 빼주고 다리로 바동이를 가둬줍니다. 이렇게 발로 가둬야 바둑이 나중에 뛰쳐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뒷판을 이렇게 합칠 때 이 날개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펼쳐버리면 이 끝에는 벨크로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막 뒤틀리면서 기저귀가 더 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접어서 기저귀를 채워주는 게 통풍도 더 잘 되고 더 안 벗겨지고요. 저는 바동이가 뚱뚱져서 저는 이 하얀 부분만 접어서 막을게요. 이렇게 도망갑니다. 동이는 아침, 그리고 초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세 번 압박 배뇨를 해주는데요. 뒷다리 바로 윗부분을 만져보시면은 옛날에 거북알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잡혀요. 무슨 물풍선 주머니 같은 게. 그거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짜준다는 느낌으로. 후지마비 애들을 위한 필수 인테리어도 보여드릴게요. 침대 옆에다가 슬라이드를 맞춤 제작을 해서 새로 놨어요. 이 공간 차지도 좀 덜 하면서 더 완만하게 올라올 수 있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숨숨집으로도 쓸 수 있게 해놨고요. 요거는 플레이캣 사장님한테 주문 제작으로 맡겼어요. 스크래처는 다 찍찍이로 붙어 있어서 나중에 가릴 수도 있답니다. 맞춤 제작하실 분은 꼭 원하는 모양을 간단히 그려서 사이즈랑 함께 보내주셔야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달린 고양이 가구를 이곳저곳 많이 놔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혼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와, 똥이 너무 멋지다. 와, 똥이 대단하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이렇게 푹신한 애기들 놀이매트를 꼭 깔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맨날 여기서 빨리 내려가려고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실에도 여기에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죠. 빨래방에 가면은 이 캣티일이 조금 높아가지고 올라가게 해놓았어요. 여기도 있다. 이 캣타워에도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죠. 갑자기 바동이 병원 가기. 아니 갑자기 바동이 차에서 응가라고 난리지만. 왜 갑자기 차에서 이게 뭐야? 으악! 어디 다 묻었어. 아 큰일 났다. 아 팔에 응가 묻었어. 그래서 제 차에는 항상 이렇게 비닐봉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차에서 응가를 하는 게. 자는 게 어때요? 오늘 낮잠을 안 자네? 거기서 저를 지켜보지 마시고 낮잠을 좀 자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보소? 너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컴퓨터는 또 왜 껐어? 애동이 꼬리 냄새를 맡고 있으면 냄새가 좋아서 편안한데 바동이는 계속 쉬를 많이 했나 확인해줘야 돼. 평소에는 이렇게 반려동물 물티슈로 빡빡 닦아줍니다. 요즘 제일 잘 쓴 물티슈는 푸치마켓의 이지티슈. 대용량에다가 쏙쏙 뽑아 쓰는 물티슈인데 광고 아니고 벌써 거의 다 썼어요. 사람이랑 고양이랑 피부가 달라가지고 따로 써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쿵팡에서 사온 바이오클펫 스프레이. 소독 스프레이인데 응아랑 쉬아 냄새를 진짜 잘 잡아줘가지고 바닥 닦을 때도 뿌려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동이가 써본 기저귀들도 살짝 알려드릴게요. 푸짐마비 애들은 체형도 다 다르고 배변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바동이의 기저귀가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또 바동이랑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제일 먼저 요거 하늘 색깔. 다른 제품이랑 크기는 비슷한데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이 미디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이 미디가 길면 어떤 점이 좋냐? 제가 없을 때 아니면 제가 못 봤을 때 바동이가 응가를 했을 경우에 이 응가가 엉덩이에 막 지디겨질 확률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고정 벨크로도 좀 고정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쉬냄새 잡는 거는 그냥 보통?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기저귀들은 다 흡수력이랑 뭐 쉬냄새를 잡아주느냐 마느냐 이거는 다 비슷했어요. 강아지용 기저귀이기 때문에 그런 성능보다는 이거를 샜을 때 애들이 얼마나 엉덩이가 덜 짓무르는지 뭐 덜 벗겨지는지 좀 편안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는 고르고 있고요. 정말 무난무난하고 좋은데 너무 환자복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바동이가 입으면은 뭐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뭔가 환자 같아가지고 조금
가끔 안 입히게 돼요. 제가 자리를 오래 비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입히는데 제가 계속 집에 있을 때는 이걸 안 입히게 된다. 바동이에게서 제일 많이 보셨을 이 노란 색깔 체크 기저귀 헤이젠틀 기저귀입니다. 요거는 이 다른 기저귀들이랑 완전히 달라요. 이 다른 기저귀들은 보면은 약간 네모네모하죠. 실제로 입혔을 때도 뭔가 되게 둔탁하고 뽕실한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고무줄이 여기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다른 기저귀보다 좀 더 몸에 이렇게 쥐며느리처럼 착 감깁니다. 이렇게 펼쳤을 때도 요거는 이렇게 쭉 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뭔가 감겨있죠? 그래서 바동이가 지금보다 더 작을 때는 기성품들이 다 커가지고 요것만 착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작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줌 정도는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바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예쁘다. 그리고 깨끗하게 플로럴향 소향입니다. 입혔을 때 미디가 가장 짧게 느껴졌어요. 후지마비 애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플로럴향이 난다고 하는데 향 전혀 안 나고요. 오히려 바동이의 경우는 쉬아 냄새가 좀 더 극대화되는 느낌? 요거는 후지마비용으로는 비추. 그리고 요거는 나트리스 암컷 기저귀입니다. 아까 거랑 디자인이 조금 더 비슷한데 요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아몬스처럼 다 무난무난하고 좋아요. 근데 요것도 디자인이 조금 환자 같아서. 자, 그리고 이 핑크 색깔 기저귀, 제가 맨날 변태 기저귀라고 하는 이 파란 색깔 만든 곳에서 만든 프리미엄 기저귀래요. 어쨌든 이것도 성능면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널찍해가지고 응가나 쉬어도 안정적으로 받아주고요. 이 기저귀를 이렇게 다 박스채를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에 뭔가 검정 색깔 이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뭔지 보려고 제가 놔뒀어요. 엄청 딱딱하고 뾰족한 돌? 생각보다 꽤 크게 손톱만하게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열면서 더 부서졌는데 보통 기저귀에서 이물질이 나오나요? 이거는 제가 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만들면서 아예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나왔다! 저의 요즘 최애 기저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기저귀를 제일 싫어했어요. 아이가 클수록 이게 더 착 맞더라고. 일단 크기는 아몬스 기저귀랑 비슷한데 조금 더 크죠? 입었을 때 훨씬 더 엉덩이 부분이 넉넉합니다. 엉덩이 부분이 넉넉해야지 통풍도 잘 되고 응가도 잘 받아주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저귀들이 다 벨크로가 조금 잘 풀린다는 점이 있기는 한데 그거야 뭐 제가 여러 번 꽉꽉 묶어주거나 아니면 멜빵 같은 거 입혀주면은 될 것 같고 이것도 살짝 프리미엄으로 나온 기저귀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저귀가 벗겨진 걸 알아채는 방법은 이렇게 쉬아를 파묻는 소리가 들려요. 가마하라 법은 이럴 때만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컷이 물티슈가 저의 생명줄입니다. 고양이들 쉬아라 응가 냄새가 독해가지고 이게 냄새가 남더라고. 이리 와봐요. 저녁은 애동이를 퍽퍽 긁어주는 시간이기도 해요. 혼자 뒷다리로 긁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긁어주고 나면은 좋다고 머리를 푹 박아요. 자려는데 기저귀가 우와. 또 벗겨져 있었어요. 기저귀 뭐야? 너 이거 그루밍을 해서 벗겨지는 건가?
선생님 왜 알몸이에요? 네? 왜 알몸 외계인이 돼 있으신 거예요? 이거 얘기를 좀 해보세요 지금. 기저귀를 벗지 말자. 기저귀를 벗지 말자. 기저귀를 벗지 말자. 기저귀를 벗지 말자. 휴, 오늘도 다사다난했다. 오늘의 일기 끝. 높이 올라갈 거야. 에이,